네, 안녕하세요. 저는 AM 매니지먼트 송승재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9시에 왔는데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거시경제와 함께 보는 비트코인 전망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퀀트 기반의 회사이지만 동시에 저희가 일주일마다 글로벌 경제와 암호화폐 시황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도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거래소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편에 저희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쿠폰을 지금 또 나눠드리고 있어요. 신규 구독자에 한해서 한달 정도 무료 구독을 하실 수 있는 쿠폰이라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2023년 시장과 2024년 시장,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위해서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뭐가 많죠?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상세히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2023년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2023년은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 한 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연초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뭐 홍콩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됐고, 그 중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의 상승 동력의 가장 큰 요인이 된 블랙록 ETF 현물 신청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신청이 있고 나서 뭐 신청을 뭐 중간에 한번 반려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그레이스케일 승소도 있으면서 현재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2023년 하반기에 오면서 또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내년에, 그러한 기대감들로 지금 4분기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마다 나눠봤을 때 3분기를 제외하고는 1, 2, 4분기 모두 다 강세로 마감했다는 게 2023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뭐 테라루나스테부터 FTX 사태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주가도 그만큼 1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2022년을 좀 치유해준 그런 보상을 주는 한 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실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수익성도 사실 외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 증시와 밀접한 그런 주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2023년부터도 금리 인하 전망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로는 동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은. 그래서 2024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때 당시 캡처 기준보다는 지금보다 살짝 더 확률이 올라갔어요. 내년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런 CME 패드워치의 데이터인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된다는 그런 관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또 상승 동력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동시에 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이슈인데요. 이 경기 침체는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도 계속해서 거론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 침체가 결국에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통상 미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고 나서 8에서 9개월, 크게는 뭐 18개월 정도 뒤에 이게 현실화가 되었다 라는 이 표인데요, 데이터입니다. 과거 사례들로 봤을 때뭐 여러 가지 이제 운용사들의 보고서들도 종합을 해보면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당장 단기적으로 걱정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2024년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규제인데요. 사실 규제는 앞서 뭐 규제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미 대선인데요. 사실 이미 대선이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미 대선은 내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하반기에 와서 11월쯤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미 대선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시장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미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오는 뭐라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또 방향성, 다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다시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와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ETF 승인 시점이겠죠. 일단은 승인 가능성은 블랙록의 ETF 현물 신청을 시작으로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형 운용사들도 굉장히 이런 신청 랠리를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블랙록은 현재까지 500여 건이 넘는 신청 중에 지금 모두 다,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승인됐다라는 게또 이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BTC 현물 ATF로 전환 반려 철회에 대한 소송에서 또 승소를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기적으로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소송 승소하고 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그레이스케일 간에 SEC와 모두 밀접한 그런 좀 지속적인 미팅을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요인들 이유라면은 우리가 이제 승인 시점을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0일 내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 JP모건 보고서나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SEC가 ETF를 승인하는 방식 자체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콕 집어서 선점의 기회 그리고 시장 점유율 이런 경쟁력적인 부분들을 집으면서 결국에는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사실 최종 기한이 1월 10일까지다 보니까 이전에 이 내에 승인이 될 거라고 지금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좀 이벤트죠. 반감기 이슈인데요.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를 가장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에 뭐 어떤 것 때문에 반감기를 우리가 이슈를 계속 잡고 있냐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은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크게 이루어졌다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상승 사이클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반감기 때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상승 사이클의 한 40에서 50% 진행됐을 때쯤에 반감기가 항상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도 보면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반감기가 진행되는 내년 4월의 시점은 아마 전체적인 이번 상승 사이클의 40%에서 50% 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024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였다면은 다음은 이제 약간의 좀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서 비트코인 전망을 좀더 심층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원리는 간단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가 순환이 되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와이코프에서 제시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가 순환인데요. 결국엔 간단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처럼 비트코인도 뭐 ETF로 인한 대거 이제 대형 기관들의 그런 수요들, 그리고 반감기라는 뭐 이런 희소성 이벤트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의 기술적 분석은 와이코프 구조를 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에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축적 단계와 분배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와이코프 패턴이라면은 사실 크립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모두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인식 자체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죠. 보통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곤 하는데, 사실 와이코프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계 5대 기술적 분석의 거장 중에 하나이죠. 엘리엇과 다우를 포함해서. 그처럼 이제 와이코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와이코프의 기술적 분석은 마켓메이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나감에 있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냐, 특정 추세 패턴과 특정 거래량에서 얘가 마켓메이커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17년 상승장 이후에 이제 다음 상승 사이클이 있기 전 네, 그런 와이코프 패턴 구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제가 이때 당시 분석을 했던 거는 코로나빔 직후에 제가 분석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진행 완성이 돼가지고 다음 시나리오까지 나왔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분배 구간이 있으면 축적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배 구간이 있고 축적 구간이 있죠. 그래서 와이코프가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이론 중에 뭐 PS, SC, 테스트, 스프링 뭐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7년도 상승장 이후에 내려왔던 거는 PS 구간이라고 해서 일반 기관들의 수요 그리고 일반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지속적인 수요를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다가 6K에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이때 당시. 근데 결국엔 떨어졌죠. 3K로. 이랬다는 거는 이것은 셀링 클라이맥스라고 해서 패닉셀을 유도한 겁니다. 패닉셀을 유도했을 때 특징을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게 특징이에요. 이런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요들의 물량들을 패닉셀을 유도해서 마켓메이커들이 한 번에 받아먹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구간 횡보를 하고 한번 반등을 줍니다. 이때 반등의 특징은 뭐냐면은 테스트 구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상승 사이클을 다시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 테스트 행위인 거죠. 이 테스트의 특징은 딱 보면은 이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입니다. 61.8%예요. 피보나치.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내리죠. 이때 당시 이제 코로나 빔인데 이때 당시 행위는 스프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왜 스프링이냐면은 스프링 자체만의 의미를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스프링의 어떤 거죠? 봄, 용수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빙하기의 끝을 알리는 행위인 거고 용수철은 패닉셀을 한 번 더 유도했을 때 개미들이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하지 못하도록 V자 반등으로 빠르게 올려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차적인 매집을 모두 끝내고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분배 구간마다 패턴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디센딩, 하락 삼각형 패턴이 특징이죠. 그러면은 현재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단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분배 구간의 특징이 달라졌죠. 패턴이. 지금 현재 패턴은 저는 플랫 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 패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SC 구간은 작년에 테라루나 사태, FTX. 이때 당시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압도적으로 터졌죠. 이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마켓메이커들의 축적의 단계로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이제 상승 사이클을 이어나갑니다. 이때 당시 이제 반등은 지금 현재까지는 테스트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변수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은 기준점은 48,000달러예요. 이 48,000달러가 이 하락분에 대한 피보나치 61.8%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61.8%인 48,000달러를 결국에 넘으면 우리는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보통 이 시장의 원리 기술적 분석상에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빠르게 넘어선다는 것은 적어도 고점까지 한 번 더 테스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48,000달러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한 번에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던지게끔 패닉셀을 유도하는 스프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의심은 해볼 수 있고 만약에 48,000달러를 넘으면 브레이크아웃 구간이라고 해서 최소 우리가 고점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인데 우리가 만약에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보는지 그런 분석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아무래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이클마다 줄어드는 수익률을 보고 하나의 또 참고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새로운 사이클이 굴려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70에서 80%의 수익률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기울기를 보면은 추세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추세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도 추세 감소를 본다면 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약 평균을 내서 80%가 감소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8만 2천 달러 수치가 나와요. 약 2109%의 79.52% 감소는 432%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게 8만 2천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우리가 2024년을 기술적 분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 최대치라는 3만 8천 달러를 결국에 넘어서는 변수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소 6만 달러에서 고점을 넘게 되면은 8만 2,500 달러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심각관계상 말을 좀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이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